자, 선주중 5과 동아윤 교재 대화파트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파트에서는 일단 뭐 크게 두 가지씩 나오는데요. 먼저 문제점이나 증상을 묻고 답하기, 뭐 어디 아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어디 안 좋은 데 있니? 그랬더니 뭐 어디가 안 좋다. 우리 어휘에서도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한 얘기를 나왔어요. 뭐 fever, headache, toothache, backache, 뭐 earache, stomachache 이런 것들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문제점이나 증상을 묻고 답하는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당부학입니다. 꼭 뭐뭐 해라. 뭐 대표적인 표현 make sure you take some medicine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어떤 뭐 어디 아프냐 이러면서 증상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뭐 어디 아프니 이렇게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 아프다 그리고 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뭐 배가 아프다면 뭐 감기에 걸렸다면 꼭 뭐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두 가지 좀 나옵니다. 먼저 이렇게 뭐 가장 뭐 증상을 묻는 대표적인 표현은 what's wrong 있죠. what's wrong 뭐가 잘못됐니 뭐 이외에도 다른 표현들 뭐 what's wrong 뭐 what's wrong with you 붙일 수도 있고요.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ith you? 그냥 matter 대신에 뭐 problem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죠. What's the problem with you?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외에도 뭐 쭉 나오네요.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matter? 이런 것들. What's the problem? 이런 것들 뭐 많이 쓰이는 거고요. 세 개.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what happened? 뭔 일 생겼어? 이런 것도 있겠죠. what happened? 뭐 happen 발생하다 이런 뜻이니까 what happened? 뭔 일이 생겼어? 뭔 일이야? what happened? 그 다음에 is there anything wrong? 뭐 wrong이 anything wrong 이거 어순주의 이러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anything wrong 어순주의 뭐 wrong 여기다 쓸게요. anything wrong 뭐 잘못된 거 있니? 묻는 문장에서 any를 쓰는 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뭐 존재 여부를 묻는 is there 있냐? anything 뭔가 있냐? wrong 뭐 잘못된 뭔가 있냐? 어순주의 이렇게 얘기했었죠. 뭐 잘못된 거 있니? 뭐 이런 표현들이 증상을 물어볼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is there anything wrong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뭐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다 뭐 have가 가지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겪다 뭐 경험하다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겪다 경험하다 일 때는 이렇게 현재 시제로 I have a stomachache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진행형 시제로 일 때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떤 증상을 답할 때 I'm having a headache 뭐 두통을 겪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have가 가지다 라는 뜻일 때는 진행형 시제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겪고 있는 중이다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는 가능하고요. 네, 여기 명사 여기 오는 명사는 어떤 증상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래서 뭐 어디 아픈지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을 나타내는 어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 부위 뭐 예를 들어서 헤드나 투스 같은 거죠. 헤드나 뭐 투스나 뭐 등이란 뜻의 back 이런 것들 있죠. 뭐 위폐 또는 위장이란 뜻의 뭐 stomach 이런 것들 뒤에다가 얘들 뒤에다가 뭐 headache, toothache, backache, stomachache ache를 붙이면 통증을 나타내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뭐 headache, 두통이 된다. 뭐 backache 얘기했죠. 요통, 허리 아픈 거. 요통이 어디지? 요가 어디야? 뭐 두통은 머리도 짤겠는데 뭐 허리 요자도 있습니다. 허리요, 요통. 뭐 earache, toothache 뭐 그 외에도 ache가 붙지 않는 증상을 나타내는 말에는 뭐 열이란 뜻의 fever라든지 그 다음에 콧물이 흐를 때 runny nose 같은 표현들도 있죠. runny nose 뭐 기침이란 뜻의 cough도 있고요. 기침, cough 뭐 fever, 열, runny nose 콧물 나는 코감기, cough, 기침 뭐 그 외에도 뭐 flu 하면 이건 독감이죠. 독감 flu 뭐 flu 또는 뭐 bad cold라고도 합니다. bad cold 이 독감이란 뜻이죠. 오케이. 뭐 요즘 뭐 코비드 때문에 난리죠. 자, 그래서 그 외에 다른 표현들 쭉 나옵니다. 오케이. 뭐 위에 대표 표현은 What's wrong with you? 했더니 I have a headache. 머리가 아프고요. 뭐 You don't look well. 이럴 수도 있고 You don't look well. Well이 부사로서는 잘, 괜찮게 이런 뜻이지만 형용사로서는 healthy하고 같은 뜻이라 했죠.
You don't look healthy. You don't look well. 근데 you don't look healthy는 좀 발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you don't look well 많이 씁니다. 너무 안 좋아 보여. What's wrong? Is there anything wrong? What happened? I have a headache.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My dog ate my homework. 뭐 이건 아픈 건 아니네요. 골치 아픈 일이 생겼네요. My dog ate my homework. What's wrong, Peter? Peter, 뭔 일이니? I don't know.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Miss Kim. 김 선생님. But my back hurts a lot. 나의 등이 많이 아프다. 뭐, my back hurts a lot은 뭐, I have a backache 하고 같은 얘기겠죠. I have a backache. 요통을 겪고 있어요. My back hurts a lot. a lot. 어찌시로 쓰이죠. 많이란 뜻이죠. A lot of는 많은이죠. A lot. Hurt. hurt는 뭐 어휘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아프다도 hurt고요. 아프게 하다. 무엇 무엇을 아프게 하다. 뭐 이럴 땐 타동사라고 했죠. 이럴 때는 누가 아프다 하니까 자동사라고 그랬고요. 여기서는 요 뜻으로 쓰였겠죠. my back이 누가 my back이 hurt 한다. 아프다. a lot 많이 아프다. I have a severe. 뭐 severe란 단어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V-E-I-A severe 하면 뭐 심한. 외에도 뭐 serious 이런 말도 있네요. serious. I have a serious backache. I have a severe backache. 뭐 심한 심하게 허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핵심 체크 풀어서 다음 시간에 풀이 할 거고요. 네, 인증샷 보내주세요. 인증샷 안 보내주고 있네요. 인증샷 안 보내주면 딱 밤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당부하는 게 뭐 당부하기 당부하는 표현은 꼭 뭐뭐 해라 이런 거죠. 꼭 뭐뭐 하세요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는 이제 대표 표현으로 쭉 슬퍼볼까? 이것만 나오네요. 자 일단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make sure that 완전한 문장입니다. make sure that 또 그래서 겉 만드는 대신 거죠. 결국은 make sure that 겉 만드는 대신인데 make sure의 목적절이니까 목적어니까 that의 생략도 가능한 거. make sure that you take some medicine. 뭐 반드시 약을 먹어라. 뭐 이거 중1 때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배웠겠죠.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이런 식으로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약 너는 꼭 약 먹어야 돼. 뭐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뭐 그런 거 나오나요? You should 됩니다. You should. Had better만 얘기하고 있는 밑에. Make sure that you take some medicine. Make sure that 주어동사하면 뒤에 나오는 어떤 동작을 반드시 하라라는 뜻인데요. 여기 지금 설명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와 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Make sure you take some medicine하고 같은 표현은 Be sure to take도 있습니다. Be sure to take some medicine 이것도 돼요. Be sure to do라고 하면 Be sure to do 꼭 뭐뭐 하세요. Be sure to take some medicine. 뭐 차이점은 make sure는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요. Be sure는 to 부정사를 뒤에 옵니다. to 부정사가 뒤에 옵니다. Be sure to do. You should be sure to take some medicine 이런 식으로 뭐 이걸 또 you should를 붙이면 뭐 Be sure to take some medicine은 you should랑 붙이면 You should be sure 이럴 수도 있겠죠. You should be sure to take some medicine. You should be sure to take some medicine. Be sure to take some medicine. Make sure you take some medicine.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당부하는 표현으로 꼭 뭐뭐 해라, 뭐뭐를 꼭 해라 라는 표현은 make sure를 사용하는데 make sure 다음에 겉 만드는 대신 당연히 목적어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생략할 수가 있고 당부하자 당부하고자는 내용을 여기 주어동사를 갖춘 문장과 완전한 문장이라는 얘기죠.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오케이. 그래서 that 원문 쓴다. 그 다음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는 자 had better 뭐 할 때 배웠습니까? 조동사 할 때 배웠죠. You had better take some medicine 하면 되겠단 말이죠. Had better 쓸 때 조심해야 될 거 알고 계시죠? Had better를 사용할 때는 뭐 여기 뭐 여기 있는 표현 you'd better 이렇게 축약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고 you'd better take some medicine 이런 식으로 you'd better take some medicine 또는 you had better take some medicine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had better가 조동사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You'd better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동사니까 당연히 not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조동사 뒤에 not을 넣으니까 You'd better not go out now 뭐 이러면 되겠죠. 너 지금 외출하지 않는 편이 낫겠어. You'd better not. 그래서 had better do, had better 뒤에 동사 원형이죠.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라고 합니다. had better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안 하는 편이 낫겠다 할 때 had better not 동사 원형,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쓸데없이 to 집어넣지 마십시오. 하는 편이 낫겠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했네요. had better는 상대방에게 약간 협박성 충고라 했습니다. had better는 협박성 충고 할 때 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런 뭐 협박성 충고라는 건 뭐 풀어서 얘기하면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느낌의 충고를 보고 협박성 충고라고 했는데 had better는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거든 이런 느낌일 때 쓰는 거고요. 뭐 그래서 이거는 윗사람에게 좀 공손한 표현에선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건 polite한 표현이 아닙니다. 야 너 혼난다 뭐 이런 느낌이 had better. 너 뭐 약 먹어야 된다잉 안 하면 안 먹고 큰일 난다 이런 느낌이 had better고요. 그냥 일반적인 충고는 should를 씁니다. should,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뭐 don't forget to take some medicine, remember to take some medicine 이런 것들. 뭐 forget하고 remember하고 전부 어느 통 안에 들어있다? try 속에 들어있는 거 기억나시죠? try to do 하면 try의 뜻이 노력하다 했었다고요. try doing 하면 try의 뜻이 시험 삼아 해보다 이렇게 뜻이 달라지는 거죠. 둘 다 목적어, 투부정사의 명사정법과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뭐가 목적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의미가 달라지는 family가 try, forget, remember죠. forget 뒤에 to do가 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마세요고요. forget 뒤에 또는 remember도 똑같죠. 얘들이 동명사를 목적어, ing 형태가 목적으로 오게 되면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뭐 있다, 기억하다 이런 뜻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forget to do는 앞으로 할 일을 잊지 마라, remember to do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꼭 기억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을 충고하는 게 당부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doing의 형태가 오면 안 된다는 거. doing의 형태가 여기 와서는 내용상 문법상은 상관없지만 내용상 어울리지 않는다. 뭐 don't forget taking some medicine 하면 약 먹었던 거 잊지 마 이런 뜻이니까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간단한 대화 뭐 쭉 보입니다. Well, make sure you take a warm bath. 꼭 warm bath 해라. 뭐 take a bath 이거 통째로 많이 외워놔야 되겠죠. take a bath 목욕하다. make sure 다음에는 that이 생겼다고 했고요. make sure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make sure that you take a warm bath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Okay, thanks a lot. 충고해줘서 고맙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당부하는 게 결국 충고, 당부하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거 충고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의견을 얘기하네요. 여기도 또 대시 생겼겠죠. 의견 말할 때 I think that 완전 문장 올 수 있겠죠. I think that I called. 내 감기 걸렸다고 생각돼. 뭐 과거에 걸렸다고 지금 생각한다. 뭐 시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I think I caught a cold. I think I catch a cold. 이래 되겠죠. That's too bad. 참 안 됐구나. 상대방이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을 때 That's too bad. I'm sorry to hear that.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얘기 들어서 유감스러워. I'm sorry to hear that. 그거 참 안 됐구나. That's too bad. 그 다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Make sure that you take some medicine and relax. 두 가지를 충고하고 있죠. 동사원형, 동사원형에서 Take some medicine and relax 할 것을 꼭 해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Remember to call me. 나한테 꼭 전화해. When you leave. 떠날 때. 여기다 절대로 will 넣으면 안 된다 그랬죠. 왜다? 이거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시간의 부사절이죠. 그래서 네가 떠날 것이 분명히 미래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했습니다. Remember to call me. 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꼭 전화하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죠. Remember to call me when you leave. 뭐 또는 뭐 Remember to call me when you arrive. 도착하면 꼭 전화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Don't forget to call me when you arrive. 도착하면 꼭 전화해라. Had better call me. 안 하면 큰일 난다 너. You had better call me when you arrive. had better. 뭐 이건 약간 아랫사람에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 했죠. 뭐 당연히 요 대신에 should를 쓸 수도 있다. You should call me.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당부를 받아들일 때는 오케이, I will. 그럼 뭐 오케이. 뭐 하지 마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부정문이 오면 이란 말은 don't forget to eat that. 뭐 저거 뭐 먹으면 안 돼. Make sure you shouldn't. Make sure you don't eat that. 뭐 저거 뭐 반드시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오케이, I won't eat that. 먹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오케이, I won't 한다. Make sure you give me a call. Give me a call. 나한테 전화하는 거죠. Make sure you give me a call when you get home. 집에 도착하면 give me a call 하는 것을 잊지 마라. Okay, I will give you a call when I get home. Make sure you won't be late for the class again. 다시는 수업에 늦지 않도록 명심해라. Okay, I won't be late for the class again이죠. I won't be late for the class again. 다시는 늦지 않을게요. 오케이, 핵심 체크 풀어서 인증샷 보내주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15분밖에 안 됐네. 자,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대화문 익히기인데요. 뭐 얘는 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일단 뭐 저랑 같이 수업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아파 보이는데 뭐 일단 뭐 전체적인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You look sick. What's wrong in her?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 표현이죠. 이 부분. 뭔가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을 때 뭐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죠.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그 외에도 뭐 What happened? Is there anything wrong?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잘못된 일 있니? 네,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뭐 Why the long face? 이런 것도 있고요. Why the long face? 이런 식으로 Why the long face? 뭐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아파 보인다기보다는 뭐 좀 뭐랄까 Why the long face?는 아, 예. 좀 뭔가 좀 상심한 게 있어 보일 때 그럴 때 Why the long face?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하다가 지금 끊겨가지고 잠깐 일시정지 해갖고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자, 증상 You look sick. 안 좋아 보인다 그랬고요. What's wrong in all? 그러니까 뭐 보이의 이름이 인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뭐 피기해놓으면 좋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 표현 중에 뭐 What's wrong? Why the long face?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근데 Why the long face?는 뭐 몸이 안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뭔가 좀 뭐 좀 실망한 그런 표정일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상대방이 뭔가 안 좋아 보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인호가 대답합니다. I have a sore throat. 목이 아프다고 얘기했죠. I have fever too. 열도 난답니다.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 그랬더니 이제 woman, 여자분이 뭐 아무래도 양호 선생님이거나 뭐 위에 어른이겠죠. I think you have a cold. 뭐 여기 대시 생략됐죠. 뭐 자신의 의견, I think that 완전 문장 해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죠. 내 의견에는, 내 생각하기에는 you have a cold. 감기 걸린 것 같다. 감기 걸린 것 같으니까 이제 명령문으로 여기서는 저 명령문과 당부하기가 나오고 있죠. 뭐 명령문이든 당부하기든 전부 다 뭐 할 때 쓸 수 있는 크게 봤을 때 충고할 때 4번 5번 문장 전부 다 뭐 take this medicine 충고하는 거죠. And make sure you take a good rest. 저 그러니까 뭐 이 약을 먹고 그리고 반드시 뭐뭐 하세요.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you'd better and you'd better 이런 거 아주 가능하죠. Take this medicine and you'd better take a good rest. 또는 뭐 you should take a good rest. 뭐 I think you should I think you should take a good rest.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Okay, thank you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Okay. 자, 그래서 뭐 중요한 것들 뭐 look 어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Look 어떤 하면 어때 보인다 이 형식 문장이죠. 형용사 보호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What's wrong? Is there anything wrong? What happened? What's the problem? What's the matter with you? 그 다음에 뭐 증상 저 3번 문장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fever too. 이 문장 같은 경우는 I have 뒤에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명사를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My 뭐 허리가 아프면 이런 표현도 있었죠. My back hurts 이런 것도 가능했습니다. My back hurts a lot 이런 식으로 많이 아프다, 등이 많이 아파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복용하다라는 의미로 저 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은 먹는 게 아니고 영어에서 eat이 아니고 take this medicine 이 약 먹어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부하는 표현 make sure you take off, make sure 뒤에 뭐 대시 생략됐고 또 마찬가지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 make sure that, be sure to take a good rest도 가능하다는 거. be sure는 to도 좋아한다 했죠. be sure to take a good rest 이런 것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뭐 check T or false 지금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세요. 풀었습니까? You know has a called true죠. The woman may be a school nurse. 그러니까 여자분이 school nurse군요. 양호 선생님이죠. 양호 선생님일 가능성이 있다. 추측을 나타내는 가능성의 may죠. 뭐 그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거 프린트해 둔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안 돼 있다면 그거부터 하세요. 자, 그래서 뭐 you look sick이죠. 너 아파 보인다. look 어떤. 그 다음에 뭐 what's wrong 대표 표현이죠. what's wrong 뭐가 잘못됐니 이런 거. 그래서 상대방이 안색이 좋지 않을 때 안 묻는 표현 최소 세 가지. 뭐 what's the matter 이런 거 있죠. what's the matter 뭐 what's the problem도 가능할 거고요. what's the problem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with you 붙일 수 있습니다.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잘못된 거 있니 이런 것도 있죠. is there 어순주의 anything wrong in her 이럴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뭔 일 생겼어, what happened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what happened 뭔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목이 아프다고 얘기하죠. I have a sore throat 목이 아파. 이거는 새콤한이죠. 이건 sour 새콤한 이런 거 안 고르도록 하시고요. I have a fever too. fever는 호의죠. 호의 호위 아니고요. I have a fever too. 열도 나. 그래서 toothache, stomachache, fever, runny nose 이런 것도 다 알아주세요. 그래서 의견 말합니다. 저 school nurse라고 추측되는 사람이 I think that you have a cold 감기 걸린 것 같아 의견 말하기. 그 다음에 이 약 먹고 꼭 잘 쉬어라란 표현 take this medicine and make sure that 생략이죠. make sure that you take a good 잘 쉬라고 했으니까 rest 하면 되겠죠. make sure you take a good rest. okay,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먼저 말해보세요. 확인하기 전에 you look sick이죠. you look sick. what's wrong in her 라는 표현입니다. you look sick. what's wrong in her 라고 했더니 in her가 이제 증상 말하는 거죠. boy in her가 I have 이렇게 시작하죠. I have a fever. 아, 참 목이 아프다 했으니까 I have a sore throat. 그 다음에 I have a fever too 이러죠.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fever too.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래도 너 감기 걸린 것 같아 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죠. 그래서 I think that you have a cold죠. I think that you have a cold. 그 다음에 명령문 take this medicine and 그 다음에 꼭 해라라는 거 make sure that you take a good rest. You take a good rest 같은 경우에는 같은 표현이 you rest well 이래도 되겠죠. rest가 여기서 rest는 명사니까 take의 목적으로서 take a good rest 했고요. rest가 동사로 쓰이죠. rest 쉬어라 you rest well 어찌 쉬어라 잘 쉬어라 이래도 되겠죠. make sure you rest well. 근데 rest well 이런 건 좀 어색해서 잘 안 쓰고요. take a good rest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그랬더니 알겠어요 모르겠죠. Okay, thank you. I will 모르겠죠. Okay, thank you.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했는 것들 꼭 복습하도록 하고요. 앞에 풀어보라고 했는 것들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